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차세대 터미널, 아주 빠른 터미널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러스트로 만든 거고요. 러스트 PWAP. 예, 바로 오늘 할 거는 이겁니다. 예, 상당히 빠릅니다. 예, 터미널 가끔 좀 버벅거릴 때 있는데, 옆에 여기 창 보시면 예, 좀 예, 괜찮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좀 잠깐 써봤는데 빠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만 쓸것 같아요. 먼저 터미널에서 맥 프로 쓰시는 분은 맥 서치하고 WARP 치시면 그 캐스크로 설치할 수 있는 예,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프로 인스톨 해서 캐스크 WARP 하고 엔터 치면 설치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요거 치면 이제 창이 뜨게 돼요. 창을 최대한 크게 키울게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재밌는 기능이 참 많아요. 먼저 ls 뭐 이렇게 치면 좀 심플하게 나오고요. 그 제가 설정한 그 JSH라 그래야 되나요? 그쪽 안에 플러그인은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제트 제가 좀 많이 쓰는데. 글씨 좀더 크게, 예, 이게 최대 크기네요. 여기서 조금 좋은 게, 이쪽 옆에 점점점 세개 들어가시면, 조금 더 이쪽으로, 예, 점점점 세개 들어가시면, 세팅에서,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어피어런스에서 이제 저는 컴팩트 모드 온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좀 쓰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커스텀 한번 좀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해보시고, 제가 링크 요거 좀 달아드릴 테니까 뭐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설치하고 좀 심박한 기능이 이렇게 하고, 다시 누른 다음에 가끔 이제 명령어 생각 안날때 있잖아요. 탭을 누르면 이렇게 명령어가 나옵니다. 심박하죠? 예, 진짜 끝내줍니다. 제가 명령어 잘못 외우는데, 더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ls, 뭐, cat,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모를 때 이제 그 AI를 호출할 수 있어요. 엔터 치면 얘가 제시를 해줍니다. 예, cat 파일 txt를 해봐. 예, 그 커맨드 엔터를 누르면 예, 실행이 되리라 그러죠. 예, 완전 신기합니다. cat 좀 틀렸지만 어쨌든 요거 누를 때 자동 완성할 때 컨트롤 F 눌러도 되고요. 방향키 오른쪽 눌러도 되고 컨트롤 E 눌러도 완성됩니다. 엔터 치면 예, 이쁘게 나오죠? 좀 이제 배수로 많이 보는데. 예, 괜찮죠? 쭉쭉쭉쭉.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엘빔 저는 많이 쓰는데, 여기 말고, 어쨌든, 이쪽으로 저희 많이 쓰요. 이거 창을 옆에 거를 하나 더 키려면, 컨트롤, 뭐였더라? Alt였나? 창을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커맨드 N이었나? 커맨드 N 말고 뭐였지? 까먹었네. 섹션 T 커맨드 T 저는 이제 T를 해서 창을 왔다 갔다 하려면 커맨드 누르고 1번, 2번 저는 이걸 좀 많이 쓰거든요. 트레이닝 와 있네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창을 보통 이렇게 둘로 해서 빨리빨리 쓰기 때문에 또 재밌는 건 카고 런 하고 컨트롤 J 누르면 명령어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하면 두개 명령이 실행돼요. 그 다음에 이 창이 넘어가게 되면, 카고, 이게 너무 짧아갖고. 창이 만약에 훅 뒤로 넘어가잖아요? 이거를 좀 카고 런. 했을 때 창이 넘어가면 위에 창 보이죠? 카고 런 위에가 땅 누르면 위로 딱 올라와요. 완전 좋죠? 저 맨날 이렇게 막 드래그로 이렇게 올리려고 막 고생했는데, 그냥 이거 탁 누르시면 올라갑니다. 완전 편해. 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이렇게 하면서 밑에 이거 보이죠? 여기 그때는 이게 창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밑에 이게 딱 나와요. 야, 씨, 이게 딱 필요한 게다 있어. 이게 좀 이게 러스트로 만든 터미널이라 상당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멀티스레드 이제 코커런시라 그래서 이제 동시 실행도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뭐 저렇게 많이 안 써봤지만 상당히 좀 버벅거림이 없어요. 터미널이 상당히 빠르죠. 창 넘기거나 뭔가 이렇게
버벅거리는 김에 앞으로 저 이것만 쓸 것 같아요. 완전 빨라.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뭐 하나 카고런 그리고 정게 됐네요. 지워버리고 예 카고런 하면 오늘 그 이지러스트 강의한 건데 예. 이렇게 딱딱 되게 빠르지 않아요? 되게 신박하더라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창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러스트 WAP 누른 다음에 밑에 여기 밑에 여기 보이죠? 여기 너무 빨리 눌렀나? 이쪽 여기 보이죠? 요거 누르시면 상당히 빠릅니다. 여기 덕 모드 여기 있으니까 여기 누르시면 여기 설명서 나와요. 설명서 쭉 나오는데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누르면서 다 테스트 해봤고요. 그 다음에 창 나누는 건 보통 창을 나눌 때는 이제 창을 둘로 나눌 때는 커맨드 누르고 D 누르면 창 옆으로 나뉘어져요. 그 다음에 커맨드 시프트 D 하면 창이 위아래로 나뉘어요. 뭐 이렇게 쓰시고 싶은 동안 그 다음에 이게 창 이동하려면 커맨드 누르고 요거 그 뭐죠? 그 스퀘어 브리켓 이거 요거 보이죠? 여기 이렇게 예. 여기 보시면 제가 넘어갈 때 보일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보이죠? 이렇게 커맨드 누르고 이렇게 예, 요 표시. 요 표시 하면 딱딱 창끼리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아, 그냥 상관없구나. 그냥 상관없네요. 그냥 아 여기 이쪽 여기 보이죠? 여기 표시가 되네요. 여기 빨간색 잘 보세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빨간색 이쪽 넘어왔죠. 이렇게 표시됩니다. 하고 뭐 이렇게 실행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칼구런 이렇게 딱 하면서 저기 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해서 보고 싶은 것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잘 됐나? 이쪽부터 이렇게 보면서 옆에 코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잘 안 쓰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보통 좀 비스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참 이쁘게 나오죠? 심박합니다. 펑션도 나오고 유저 그 다음에 스트럭처가 표시가 왜 스트럭처 표시가 안 되냐? 아, 안 좋은 게 하나 있네요. 비스타 볼 때 이게 스트럭처인지 그게 잘 안 나오네. 그렇네. 그게 조금 안 좋네. 이놈이랑 이 폰트가 그렇네. 그게 안 좋네. 이놈인지 펑션인지 거기가 깨져버렸네. 글씨가. 저 비스타 많이 보는데 이게 차이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렇게 해야겠네. 제가 아까 뭐가 안 보이냐면 저는 이렇게 비스타 할 때 여기 보면 보이죠? 스트럭처는 S라 표시되고 저 이걸 좀 많이 쓰는데 예, 스트럭처는 X라 표시되고 이거는 implement가 아마 그 이놈이 이거 이놈일 것 같아요. 이놈 펑션 이렇게 예, 요 아이콘 포시가 깨져버렸네요. 아, 요게 아쉽네. 다 좋은데 그냥 디버그 할 때나 오류 찾을 때나 봐야겠네. 어쨌든 예, 요거 빼고 괜찮네요. 일단 한번 코딩 한번 해볼까요? 코딩 제가 찾은 게 있는데 러스트 이북에서 섀도잉 매칭 한번 해볼게요. 섀도잉 매칭 너무 많이 넘어갔구나. 섀도잉 매칭 한번 코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칭 익스프레션 이것도 섀도잉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칭을 해주고 X를 매칭을 대면 썸이 50이면 이거는 이제 두꺼운 화살표는 보통 이제 pet arrow 보통 이렇게 pet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꺼운 거, 얇은 거 이제 스킨 에로로 그럴까요? 스킨 에로. 그 이제 반향키 이런 거 있죠, 하나짜리. 보통 매칭할 때는 반향키가 이제 여기 좀 뚱뚱한 반향키를 쓰고, 그다음 나머지 뭐 이렇게 리턴값 할 때는 이제 스킨 에로 프로그래밍. 그림 나오죠? 네, 여기 이제 팻 에로예요. 팻 에로예요. 뚱뚱하죠? 팻. 네, 뚱뚱하니까 팻. 그다음에 이제 스킨 에로는 이제 얇은 거 화살표. 어디 그거 어디 있을까요? 자, 구글에서 그 신 에로라고 하니까 좀 나오네요. 구글에서 신 에로 러스트 프로그래밍. 예, 이렇게 검색했거든요. 신, 이게 좀 얇은 거. 스키니도 얇은 건데, 스키니 하면 안 나오지. 어쨌든 이제 스키니로 해서 맨 밑으로 내리면 한 여기 집에 나오는 것 아닌데. 요거 밑에서, 요거 여기서 나왔어. 여기 보면 에러를 검색을 하면 예, 여기에 나옵니다. 원하는 게. 대글 또는 씬 에러는 구문은 더 전통적인 콜론 대신 반환 유형을 나타냅니다. 뭔가 반환할 때 이제 씬 에러를 씁니다. 전 이제 스키니라였는데 스키니 에러. 어차피 스키니가 더 얇은 거 아닌가? 빼빼 마른 걸 스키니라고 하더라고. 스키니. 아, 이거는 유로 책에서 나오네요. 내 책에서 온가? 왜 안 나오지? 어쨌든 잘 안 나오네요. 어쨌든 시네리오나 스키니에로. 이게 나오죠. 요거 스키니에로인데 펑션 앤드 클로저 리턴 타입. 리턴 타입을 얘기하네요. 지금은 저 문서는 약간 옛날 문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최신 버전에 맞춰서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매치드 Y 한번 그 보면서 할까요? 그 창을 옆으로 넣는 게 미겠죠? 최대한 옆으로 이러면 안 돼. 버그인가? 으로 땡겨 오는 게 안 되네. 버그인가 봐요. 네, 여기 되면 잘 보세요. 이제 여기 5가 나왔다가 Y가 원래 10으로 바인딩을 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Y가 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쉐도잉을 한 거예요. 잠깐 썼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X가 매칭이 되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X에다 5를 넣었죠. 5를 넣었는데 이게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돼요. Y 값으로 5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칭이 5가 돼서 출력이 되고, 그래서 출력이 된 다음에 그다음 이제 이쪽으로 나오면서 여기 변수가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없어졌죠. 러스트는 이제 변수가 무브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일로 들어가고 여기 있는 게 일로 들어가면서 밑에 엔드는 5에서 지금 옵션 배우시면 알게 될 거예요. 썸, 그 리절트 값이 디버그 값이 썸으로 해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10이라는 인티저로 나왔고요. 어쨌든 이게 새로운 제가 터미널 한번 쓰면서 오늘 그 이제 매칭, 익스펙션, 섀도우라 그래서 베리언스. 예, 요즘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이게 좀 버그가 있네요. 창을 늘리고 나면 안 돼. 예, 어쨌든 요런 거. 어쨌든 예, 요거까지 보시고.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팅은 아니네요. 하고 코딩 열심히 하시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좀 빨아서 좋긴 한데 이 비스타가 버그네요. 이게 안 나오네요. 이게 아쉽네. 이게 아쉽네. 비스타를 못 쓴다는 거. 그거 빼고는 괜찮았어. 이게 그 다음에 여기 AI 할 때 컨트롤 백틱. 아, 기가 막힙니다 이거. 예, 방송 여기까지 마칠게요.